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전문가 김별입니다. 오랜만에 꿀팁 공유한 여자 꿀공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모델링 마스크를 아주 쉽고 깔끔하게 바르는 꿀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계 최초의 꿀팁 영상이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꿀팁이기 때문이죠.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준비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요 모델링 마스크 되시겠습니다. 요즘 드럭스토어에서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일회용분으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죠. 저는 대용량을 사서 두 가지 다른 효능의 마스크를 믹스해서 이렇게 통에 덜어서 쓴답니다. 이 통은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이렇게 스콥도 들어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해요. 다음은 고무볼과 스파츌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크기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작은 하늘색 통을 이용할 거예요. 셀프로 올리기엔 요 사이즈가 딱 좋아요. 다음은 물이 필요합니다. 팩을 반죽할 때 물 대신 전용 액티베이터를 사용해도 좋아요. 솔루션이나 믹싱워터라고도 하고요. 굳이 사지 않고 집에 있는 대용량 토너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티슈. 이 티슈 두 장을 반으로 자른 뒤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이놈의 역할이 아주 크니 끝까지 꼭 지켜봐주세요. 먼저 깨끗하게 클렌징 후 베이스를 듬뿍 올려줍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 앰플이나 에센스, 크림, 겔 타입 어떤 거든 좋아요. 아차, 립밤도 잊지 말고 꼭 발라주세요. 베이스를 듬뿍 바르고 모델링 마스크를 올리면 내 피부 굴곡에 맞게 착 밀착되기 때문에 제품 흡수율도 훨씬 좋아지고 피부 열감도 확 낮춰져서 톤도 맑아진답니다. 이제 팩을 갤게요. 모델링 마스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팩의 점도와 빠른 스피드인데요. 지금부터 주의 깊게 봐주세요. 우선 팩의 양은 아빠 숟가락 기준으로 꾹꾹 눌러 담아 약 4에서 5큰술이 적당합니다. 여기서 별팁 하나! 피부 상태에 따라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믹스하면 효과가 업 된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글리세린이나 동백오일 한 방울, 특히 지성이나 트러블성 피부는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믹스해서 사용해보세요. 저 김결이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 물을 섞어볼게요. 가루와 물의 비율은 1대 0.7 정도로 가루를 물보다 조금 더 넣어줘야 되직한 질감이 된답니다. 아빠 숟가락으로 물을 한 숟갈씩 추가하면서 고추장 정도의 걸쭉한 점도가 될 때까지 저어줍니다. 이제 팩을 얼굴에 올릴 건데요. 여기서 결팁 둘! 바르기 전 고개를 최대한 위로 들고 발라주세요. 흘러내림이 적고 목 주름도 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답니다. 빠르게 한쪽 면을 올린 뒤 미리 잘라두었던 티슈로 얼굴 라인을 따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흘러내림을 원천 봉쇄할 수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할게요. 나머지 이마, 코, 입까지 빠르게 올려주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몇 번 하다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남은 티슈 한 장으로는 다 쓴 고무볼과 스파츌라를 꼼꼼히 닦아줍니다.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핸드폰도 보고 컴퓨터도 하면서 기다릴게요. 마지막 대망의 결팁 셋! 얼굴 라인을 따라 티슈를 붙인 아주 중요한 비밀이 또 있습니다. 팩을 떼어낼 때 가장자리에 수분이 빨리 말라 아프지 않으셨나요? 이때 물 먹인 화장솜으로 꾹꾹 눌러준 뒤 살살 떼어내면 잔여물이 남지 않고 하나도 아프지 않게 깔끔하게 제거가 된답니다. 남아있는 잔여물은 화장솜으로 살살 닦아준 뒤 손바닥으로 두드려 흡수시켜주면 끝! 이번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꿀팁 영상을 본 당신은 행운아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모두 꿀피부가 되는 그날까지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